이번 강의는 국제 공동 R&D 계약의 형식, 서식과 주요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 R&D 계약서든 일반 계약서든 상관없이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표제, 즉 제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본문, 말미문헌,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첨부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뭐 이 내용들 다 그렇게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따로 붙여놓은 이유는 지금 붉은 글씨로 보이는 전문, 이 부분이 국내 계약서에서는 사용되기도 하고 잘 안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국제 계약, 특히 영미법을 따르는 계약서에는 대부분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 전문 부분이 좀 중요하고 특징적이라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파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에 나오는 전문 중에서도 서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사례를 보시면 연구개발계획, 즉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제목이고요.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고 그 밑에 나온 부분을 서문, 뭐 이건 이름은 제목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서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여기에는 양 당사자의 이름과 양 당사자를 특정할 정도의 이름과 계약이 언제 발효하느냐, 발효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발효일을 쓰는 이유는 계약을 서명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발효일을 써야만 하는데 이 계약의 발효일을 이 서문에 쓸 수도 있고 본문에 쓸 수도 있지만 서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국내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정도로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전문 중에서 서문 다음 부분이 설명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계약서에는 잘 안 쓰는 것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국내 계약서도 많이 씁니다. 자, 이 설명부는 계약상의 약속의 효력이 있는 조항이 아니라 이 계약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의 배경이나 계약의 목적 등을 쓰는 부분인데 왜 쓰냐 하면 이런 내용을 쓸 공간이 계약서 본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써주면 나중에 이 부분이 계약서 본문을 해석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양 당사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증거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국내 주관기관은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특정 기술은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해외 전문기관도 역시 이런 B라는 기술, 제2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 양 당사자가 제1기술과 제2기술을 함께 적용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또는 또한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보시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즉 KIAT로부터 과제 비용을 지원받아서 이 과제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약의 배경과 목적으로 쓰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서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부라고 부르고 영미법계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네, 이 설명 문구를 왜 쓰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 계약서는 잘 쓰지 않지만 이 당사자들이 이 R&D 계약을,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남김으로써 나중에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이 발생했거나 또는 계약서를 해석할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즉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계약에서는 흔히들 많이 씁니다. 여기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계약이 후속 계약이거나 다른 계약의 후속 계약이거나 또는 보조 계약이거나 아니면 추가 계약이거나 이런 경우에 원 계약이나 관련 계약을 이 부분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전문의 마지막 부분은 소위 약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onsideration입니다. 약인은 뭐냐면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인데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만 유효한 계약서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뭘 증여하는 계약, 증여 계약은 미국 계약법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약인 문구는 미국 계약법상의 약인의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사실 이 형식적인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약인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계약서의 형식상 이 약인 문구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이 계약서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린 거라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조항은 사실은 뭐 무한히 많을 수 있는데, 특히 국제공동 R&D 계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을 중요한 조항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정의 조항, 계약 대상 조항 뭐 등등 13가지를 지금 써놨는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살펴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과제 생성 IP 조항, 기보유 IP 조항, 제3자 특허권 침해 문제, 보증과 손해 보전, 이런 조항들이 중요하고, 이 밖에도 과제 이행 성과, 연구 개발비, 즉 뭐 과제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이런 게 사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외에도 공표라고 해서 논문 발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준거법,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조항들이 주요 조항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것들은 이 중에 일부 조항들만. 근데 여기 R&D, 국제공동 R&D 계약에 포함될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이 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히, 각 조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조항은 공표, 퍼블리케이션 조항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이 아닙니다. 사실 IP 또는 지식재산권 조항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빼서 더 중요하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지만 이 공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블리케이션, 공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R&D 계약에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수행한 기관 입장에서는 이 R&D가 끝나고 나면 연구 성과를 논문이나 학회에 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일반 공중한테 그게 알려지게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기업인 경우에 이런 연구 성과를 조기에 공표시키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아예 비밀로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공표 조항에서는 어떠한 내용에서 공표를 할 수 있고, 이 공표를 하는 경우에, 즉 논문이나 학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어떤 양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쳐서 이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하는 것을 계약 조항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제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내용 및 과제 결과를 포함하여 과제에 관련된 발표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연구기관이 R&D 결과물을 가지고 논문 발표할 때는 상대방이 만약에 기업이다 또는 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당사자다, 그러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발표할 수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공표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과제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내용 및 과제 결과물을 포함해서 과제에 관련된 발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그냥 동의가 아닙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발표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그거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물을 학문적으로 발표하고 싶어하는 당사자와 그 발표가 사업이나 특허 출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하는 다른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보증 조항, 즉 워런티 조항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저희가 뭐 아파트 하자 보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자 보증 책임을 진다 하는 건데, 이 하자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 때문에 라이센스 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서 예정한 대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뭐 라이센서가 됐든 아니면 계약 상대방이 됐든 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계약을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을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서명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걸 보증 책임을 둬두면, 그렇게 책임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을 서명한 경우에 전부 다 보증 책임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많이 흔히 있는 것들이 공급 계약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품 자체에 하자가 생기면,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제품 하자 보증,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 하자 보증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R&D 계약이나 라이센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P 비침의 보증, 즉 특허 비침의 보증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을 공급했는데 그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제품을 공급한 자가 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죠? 즉 공급하는 쪽에서는 이 제품은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보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연구 결과 R&D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R&D 연구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하자 보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D 결과물이 바로 상품화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상품화하는 당사자가 많은 기술이나 다른 구성 부분을 추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침해가 일어날 때, 특허권, 제3자의 특허권 침해가 일어날 때 그 R&D 결과물 이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추가돼서 제3자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이 R&D 연구를 한 당사자들이 전부 다 보증을 선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증조항에서는, 즉 보증조항에서는 보증의 범위와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보증조항에 연달아서 사실 그 거의 이제 두 개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과 손해보전, 영어로는 Warranty and Indemnification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저희 고객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분이 검토한 계약서를 다시 재검토를 할 때 가장 흔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잘못된 계약서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 그죠? 이런 것들이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가장 잘못된 계약서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잘못했으면 법원 가서 또는 민법에 따라서 계약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쓰는 본래 취지, 즉 계약서를 잘 쓰면, 아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를 잘 쓰면 양 당사자 간에 나중에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설사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법원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증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보증을 한 사람이 보증 책임을 위반했다. 예를 들면 아까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특허 비침의 보증을 했는데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손해를 배상한다. 뭐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보증 책임을 위반한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조항이 바로 손해보전 조항입니다. 즉 인데미니케이션 조항이라고 하는데, 사례, 즉 과제 결과물을, 만약에 과제 결과물이 제3자 특허를 비침해한다는 특허 비침의 보증을 만약에 계약서에 했다면 그 과제 결과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3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연구자가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그 결과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를 당한 경우에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럼 어떻게 보상 책임을 지냐 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 바로 손해보전 조항입니다. 네, 만약에 어떤 R&D 과제 결과물을 제공을 했고, 근데 그 R&D 과제 결과물을 사용한 당사자가 결국 그 제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제3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원래 이 특허 비침의 보증을 한 쪽에서는 이 R&D 결과물 가지고 아무리 상용화하셔도 특허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증을 했는데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연구자가 결과물을 제공한 기업이 결과물 사용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를 당한 경우에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 규정을 우리가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상에게 한도를 정한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손해보상조항, 손해보전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indemnification 조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항이 왜 위험한 조항이냐 하는 걸 제가 그냥 계약 예시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된 예시 조항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seller, 뭐 여기 누군지는 뭐 당연히 바뀌겠죠. agrees to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자, 여기서 나오는 hold harmless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전혀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손해를 제로로 만들어주겠다. 즉, 어떤 손해가 발생하든지 간에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ndemnification 조항에서 hold harmles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많이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들어가면 이거는 적어도 R&D 계약에서는 특허 비침의 보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자 보증 중에 R&D 계약을 R&D 계약에서 다른 보증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에 이런 인덴티케이션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 비침의 보증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됐는데 이런 인덴티케이션 손해보전 조항까지 들어간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R&D 결과물을 제공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제품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당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20억 들고 손해배상이 30억 나왔다. 그러면 그 돈 50억을 이 R&D 연구자가 또는 R&D 연구기관이 100% 다 보상한다. 이런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old harmless 손해보전 조항은 특히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하자 보증이 들어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R&D 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비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R&D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R&D 계약에서는 이 특허 비침의 조항은 아직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키아트가 돈을 연구비를 지원해가지고 국내 주관기관이 해외기관한테 연구비를 100% 다 지원하는 경우라면 그 R&D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는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 보증을 받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hold harmless 조항처럼 그런 100% 다 책임진다 이런 조항을 넣기는 힘들고요. 그 대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조항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1.1에 나와 있는 해외 참여 기관은 수행할 과제와 과제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된다. 즉, 내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런 조사를 미리 하도록 시키고요. 왜냐하면 연구기관이 그걸 조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위치니까. 해외 참여 기관은 외부 변호사 또는 변리사 비용을 포함해서 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11.2를 보시면 과제의 결과에 따른 제품이나 방법이 제3자의 권리, 즉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외 참여기관은 즉시 국내 주관기관한테 통지하고 과제 결과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3자 특허 침해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 R&D 결과물이 제3자 특허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안 경우에는 그걸 상대방한테 즉시 알려야 되고 그 과제 결과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 정도는 저희가 R&D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계약 기간과 계약의 해지 조항인데요.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 연구 과제를 1년 동안 하겠다 또는 3년 동안 하겠다 이런 계약 기간을 정해놓는 걸 말하고요. 계약의 해지 조항은 계약이 진행된 도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한쪽이 또는 양 당사자 합의해서 이 계약을 중단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해지 조항입니다. 자, 근데 이 R&D 연구 계약, 즉 뭐 이게 공동 R&D든 아니든 간에 R&D 계약에서 해지 조항의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계약 해지 조항 중에서 일반 계약에서는 잘 안 들어가지만 R&D 계약에 자주 들어가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붉은 글씨로 장표에 보이는 임의해지권입니다. 임의해지권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 도중에 갑자기 나 이제 이 계약 더 이상 안 하겠으니 해지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임의해지권인데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 이런 임의해지권을 넣는다는 것은 임의해지를 당한 상대방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R&D 계약에서는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냐?
R&D 계약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과제 성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상대방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것을 입증하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R&D를 수행하는 쪽에서 연구를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비를 스스로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해지권을 포함시키고 다만 그때까지 이 연구기간이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임의해지권은 R&D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네, 국제계약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한 조항 중에 중거법, 즉 어느 나라 법률을 따를 건지,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건지 하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조항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하기가 힘든 게, 물론 이 조항을, 즉 중거법을 우리나라 한국법, 대한민국법으로 하면 우리나라 당사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더 중요한 문구가 우선순위로 협상을 하다 보면 이 중거법 부분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우위에 있는 쪽에 의사를 따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하고 독일 기업이 R&D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독일법으로 중거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3국, 예를 들면 일본법으로 하자, 미국법으로 하자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동의 안 한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중거법이나 분쟁 관할, 뭐 그다음에 중재 절차 이런 조항들을 설명드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국제계약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부분들이 중재 조항이나 중거법 조항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조항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진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중요한 조항들을 지켜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재 조항이나 또는 관할 법원 조항, 중거법을 검토하고 협상하실 때 제일 주의하실 점 뭐냐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소송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서 소송하는 것에 비해서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밖에 중재 조항 역시 중재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한테 얼만큼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조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조항들은 아직 안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따로 떼가지고 마지막 제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